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정말 어제 미국 시장 이 하락을 잊은 시장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다우 지수는 이로써 8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기업 실적에 주시하면서 그 상승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은행주, 이 대형 은행주의 뒤를 이어서 빅테크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 이슈였던 부분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애플도 인공지능 열풍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일 또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은 유독 좀 주춤했습니다. 이로써 이 나스닥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엔 특히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차별화 그리고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일 상승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 시각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시각 기준으로 0.23% 하락하면서 2,60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오늘도 담아냅니다. 이로써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세가 우리 지수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게 될지 끝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이로써 4거래일째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0.3% 하락하면서 92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987억 원의 순 매수세 다소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073억 원, 1,76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오늘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강력할 때는 유독 또 대응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소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도 저점 매수 진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잘 안 빠져요. 어제도 확인이 됐고 뭐 크게 급등하거나 폭등도 아니지만 잘 안 빠진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건데 일단 실적 발표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실적 발표를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할 건데 일단 미국 시장이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 때문에 그래요. 이 차별화 장세. 그래서 어제는 어디가 움직였냐면은 2차전지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 얘기 나오면서 LNF가 어제 17% 폭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이는데 맨날 움직이지는 않고요. 어제 좀 많이 올라갔다고 조금 흔들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애들이라고 뭐 좀 빠지는 애들도 있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중인데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얘네들이 시가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코스닥을 땡겨 올리고 그래가지고 좀 지수 왜곡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강했던 게 인공지능 의료 AI 해가지고 의료기기 관련주 그다음에 의료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인공지능 AI 이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몇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다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5% 7% 다 떨어집니다. 어제 올라갔던 애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다 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냥 깡총깡총 폴짝폴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이제 테마주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아침에 또 사료주도 강했다가 다시 다 사그러들었어요. 아침에 휙 하고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다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저쪽에 이제 사료 관련주들 그거에 비하면 지금 IT 부품주들은 어제는 대부분 다 흔들렸는데 어제 3% 정도 흔들렸다가
거의 1%권역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손실이 그렇게 확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던 애들은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10%씩 빠진 거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요즘에 흔들리면 한 3%권에서 흔들리다 말다 그러는데, 자, 이제 지수로 한번 잠깐 가보면, 자, 지수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5일선이 이탈이 됐어요. 중국 시장 빼고, 걔네들 빼고, 일본 시장도 5일선 위에서 놀고요. 자, 해외 시장 보면은 일본 시장 5일선 위에서 놀죠. 그리고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마찬가지 5일선 조정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빠졌으니까 이상하게 더 빠지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 내에서 그냥 버틸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차별화 장세에서 뭐 며칠 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만 움직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리고 그때에서는 이제 조선주가 강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자꾸 가지고 놀아요. 근데 코스닥 장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올해의 신고가권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처럼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가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 겁니다. 저렇게 됐어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저 코스닥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일부 이런 이제 대형 코스닥 종목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왜곡이 되면서 움직여서 모든 종목들이 저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화 장세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불안할 때는 이걸 봐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얘도 IT 부품주예요. 얘도 PCB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이면서 PCB 관련주 쪽인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만 강하게 움직여요.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화예요, 그렇죠? 얘하고 뭐 가온칩스하고 몇몇 애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IT의 대장인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IT의 대장이기도 하지만 지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을 빗대면서 얘기했잖아요. 걔네들은 아직 조정 시그널도 없고 이미 5일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안 깰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전저점은 안 깰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 주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 주면 IT 부품주는 그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얘도 위로 양봉이 나올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 얘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쪽 애들이 정신을 차리면, 근데 오늘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인데 뭐 얘네들이 뭐 5% 10% 빠지겠어요? 저 대형주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네들이 뭐 급락도 없고, 그럼 IT 부품주들도 급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거나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수도 올라가고 IT 부품주들도 그때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라 그랬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대형주의 IT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딱 급락은 없을 거예요. 급락은 없고 언제 움직일 거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주를 뭐를 저점 매수하느냐 얘기했잖아요. 쑤셔박혀 있는 거 말고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조정받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저점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왜? 걔네들이 또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럼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소 강력했던 미국 시장과는 달리 지금 좀 주춤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별화 장세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이 IT 부품주들 어제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테스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테스, 이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또 어떻게 잘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오늘도 강해요. 근데 이제 일부만 강해요. 원래 저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밑에 조그만한 그 2차 전지도 소재 부품 장비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수를 왜곡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뭐 PNT 뭐 이런 애들이 이쪽 애들이 이제 강한데 그래서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그냥 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어쨌든 간에 살리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IT 부품주가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뭐 되게 오랜 뒤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바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에서부터 계속 저점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를 얘기하는 거고 어제도 원익 IPS 얘기했잖아요. 정말 가격 밀리니까 딱 고가격 들어왔죠.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내려왔었는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로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나잖아요. 시장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데 이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따 가격 전략은 드릴 거고 지금 패턴은 1양 3억 패턴인데 뭐 조정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테스라는 종목, 표적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잘 잡으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삼성전자 68,500원에 다시금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화요일에 공략해본 SFA 반도체 5,180원의 매수가에서 11%가 훌쩍 뛰어넘는 11.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 확인해본 LB세미콘 8,250원의 매수가에서 6.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심텍을 다시 공략해봤죠. 33,300원의 매수가에서 역시나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한번 35,000원으로 매수가를 조정해서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LB세미콘을 다시 공략해봤는데요. 8,780원의 매수가에는 수익률을 아쉽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테스를 확인해봤습니다. 22,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어제 공략해본 원익 IPS 33,000원의 매수가에서 2.3%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01.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도 반도체 관련주 확인을 해봤죠. 어제의 표적 종목인 원익 IPS 역시나 2%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 33,000원으로 조정받으면 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IT가 지수가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IT주들이 어제 다들 미끄러지는 바람에 비싸게 사지 말고 33,000원 그래서 어제 한 3% 정도 빠졌을 거예요. 뭐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예전처럼 뭐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하루 만에 뭐 5%, 8% 내지는 뭐 15% 이렇게 떨어지는 거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IT주들 뭐 올라갔던 애들 뭐 바닥에서 뭐 한 100% 올라갔으면 뭐 10% 빠지기도 하는데 뭐 100% 올라가기 전에 뭐 올라갔어야 뭐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많이 빠져야 하루 변동폭이 5%를 안 나와요. 거의 3% 정도, 2%, 3% 정도 그러다가 꼬란지 달고 1% 이내로 줄어들고 이게 요즘에 이제 IT 부품주 조정받을 때 모습들인데 어제 그래서 그 정도 폭내에서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해보자 했는데 가격이 다행히도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차트가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질 못하니까 얘네들도 먼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있는데 이게 더 좋긴 좋거든요. 더 떠 있죠. 개인들은 손에 안 닿습니다. 그래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얘가 일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원익 IPS라든지 이따 말씀드린 테스라든지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줘야 되는데 이걸 못 사니까 안 움직인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차피 지수 관련지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안 할 거라서 여기를 지지하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양봉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를 살 거면은 차라리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떠 있으니까 부담이 되죠.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반도체 장비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무거워서 수익률이 적어요. 얘가 10% 가면 다른 애들은 20%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당장도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전자하고 수익률을 최근에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더 IT 부품주들이 움직일 때는 바로미터가 되는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애가 되지만 수익률을 많이 다 가져다주는 애들은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반도체 장비주가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원익 IPS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제 33,000원에 사신 분들은 한 2.3% 정도 아침에 이제 수익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넘어가고 삼성전자 움직이고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이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섹터는 틀리지만 PCB 관련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다음 주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면 이런 흐름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죠. 15%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뭐 15-10%씩 움직이는 거 2차전지에서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가볍기도 하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뭐가 될지 모르죠. 원익 IPS가 나올지 주성 엔진이 나올지 아니면 뭐 심텍이 나올지 뭐 심텍도 PCB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을 다음 주에서 노리기 위해서 떠 있는 것 말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원익 IPS를 공략해보자고 한 건데 뭐 움직이기 전까지는 더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 반도체 섹터들인데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어제는 또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고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개인들은 이거를 접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떠 있으니까 접근할 필요 없는데 선수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고 들어가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거 하지 말고 원익 IPS 같은 애들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죽지는 않고 조정받고 또다시 움직일 때 대가 움직일 겁니다. 뭐 삼성전자 가야지 얘도 넘어가겠지 다시. 수익률은 100%가 넘은 하나마이크론이었고 자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주 어제까지도 잘 버티고 지금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죽으면 IT줄이 어떻게 갑니까?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대장은 죽이면 안 됩니다. 대장을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애들 2등주, 3등주, 4등, 5등, 6등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거의 뭐 얘도 거의 꼴등이었죠 뭐. 근데 오늘 꼴등급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제까지는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항대에서 맨날 두 달 내내 한 달 내내 조정받고 있었었는데 어제 이제 한번 뽑아주더니 오늘은 이렇게 강하게 아주 세게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주도주급으로 바뀌었죠. 이제 넘어갔으니까 한번 넘어갔으면 이제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눌리면 사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 계속 움직이면 못 사죠. 그러면 다른 거 사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현재 PCB 관련주의 대장격 그래서 대장은 일단은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급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면 안 돼요. 585%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뭐하러 삽니까? 꼭 사고 싶으면 타임머신 타고 11월 달로 가세요. 작년 11월 21일 날에 드렸으니까 글로 가서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사지 말고 차라리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아직 못 간 애들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을 공략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다음은 TSE. 오늘 IT 부품주들이 뭐 이렇게 강하질 않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하나 움직이고 이제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도 움직이네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막 다 강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오히려 하락하는 개수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간 이 정도 있으면 상승하는 건 요만큼, 하락하는 건 이만큼. 그래서 아직 반도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 없이 오늘 양봉 박아놓고 잘 버티죠? 그러니까 모양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바닥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튀면서 넘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언제쯤 넘어갈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쯤 보면 되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익 QNC, 얘도 뭐 비슷한데. 원익 QNC, 얘도 뭐 비슷한데 TSE가 조금 더 모양이 더 이쁘고 얘는 좀 더 밀렸다가 전저점에서 양봉이 나와야 하반 경직을 주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중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도 우상향에 있으니까 잘 올라갔다가 조정받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오르면서 돌파가 되는 흐름이 한 달 내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텍. 심텍.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심텍.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잘 올라가고 있고, 걔도 PCB고, 얘도 PCB고, 오늘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트, 이스페타시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이제 PCB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면 얘도 뭐 얼마 안 있다가 지지하다가 갑자기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이렇게 4만 원 쪽으로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고 가지고 있는 나머지 물량들은 더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팔았으면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라 그랬죠, 이런 애들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싸게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넷패스. 넷패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 재매수가 되는 영역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팔았으면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여튼 조정받으면은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이것도 계속 매매로는 재미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SF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다 드렸던 종목들이 먼저 작년에 드렸던 종목들, 작년 11월 달 드렸던 종목들, 올해 3월 달 드렸던 종목들은 막 100%, 뭐 500%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15%, 뭐 30%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이것도 큰 수익입니다만 이게 무럭무럭 자라다 보면 이게 50%대로 올라가고, 그 50%대 올라가면 금방 100%대. 이스페타시스가 그랬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 11월 달에 출연했지만 계속 수익률이 30%대 머물고 있다가 올해 3월 달인가요? 그때서부터 갑자기 50%, 70% 되더니 그다음에 100% 되더니 150% 되더니 200% 되더니 260% 되더니 350% 되더니 400% 되더니 490% 되더니 580% 된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면 무럭무럭 자라는데,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팔고 다 갖고 갈 수는 없고 많이 이미 올라올 때 팔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매매로서는 반도체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SF 반도체도 많이 팔았겠죠. 당연히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오징어 다리는 갖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돌파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것도 조정받으면 또 다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LB 세미콘, 뭐 SF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저 가온 칩스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가온 칩스. 얘도 시스템 반도체에서 지금 제일 강하게 최근에 움직였던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PCB 관련주하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이런 애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계속 끼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튀는 흐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심텍, 그 다음에 뭐 SF 반도체, LB 세미콘, 그냥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애들이 이런 식으로 튀는 흐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매매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면 어떻게 된다? 기분이 안 좋아진다. 왜? 우리나라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하고 10% 빠져요. 그럼 10%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내려올 때 기분이 좋아서 다시 살 텐데, 수익이 10% 났다가 또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걸 한 10번 정도 기분이 나쁘면 이제는 주식을 포기하게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안 가는 거야.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절반을 팔아줘라. 수익 났을 때.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았는데 또 내려와. 그럼 땡큐죠. 또 사. 또 팔았는데 또 사. 또 올라가서 또 팔아. 또 사.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절반만 갖고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원금을 벌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100번을 할지 300번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언젠가는 튈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 매매 대응하시는 게 제일 체감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테스로 가겠습니다. 테스. 자, 22,050원인데요. 22,05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일전에서도 22,000원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을 줄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지금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봐서는 삼성전자가 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코스피가 저점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 자리를 잡고 다시 양봉으로 반등을 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일 거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떠 있으니까 이게 날아가게 되면 이걸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죠. 올라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여기가 열려요. 이쪽이 열립니다. 여기가 열리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장비주. 그래서 오늘 테스를 얘기를 한 거고, 어제는 원익 IPS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반도체 장비주 움직이는 날. 그럼 반도체 장비주는 언제 움직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뭐 전장 부품, 카메라, 뭐 PCB 관련 쪽인데 어차피 IT 부품주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형주 삼성전기만 잘 움직여줘도 IT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 흐름이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움직일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조만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것 같으니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내려올 때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전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폐욕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인 테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테스,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인 22,05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곧 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면 반도체 장비주 함께 움직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공략하셨다가 상승의 흐름 함께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방송 중에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엔캠입니다. 이 2차전지 관련주죠. 그 안에서도 특히나 이 국내 1위의 전해액 생산 기업입니다. 어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해줍니다. 7% 넘는 상승폭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 상승세라면 우리 매수가에 도달해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다소 좀 높은 상황입니다. 85,000원에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상승세가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카톡방도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시장이 불안하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방송 끝나면 바로 닫을 거예요. 자, 그렇고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PNT가 급등이 나오고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에 2차전지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쪽 애들도 강하고 LNF는 아까 전에 2% 올라갔다 다시 또 밀리는데 그래서 이쪽 애들이 지금 지수를 왜곡시키고 있죠. 어쨌든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2차전지 쪽에서 다는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는 애들은 조금 더 강세를 좀 쟤네들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자 NKM 질문 주신 거 일단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85,000원인데 거기는 약간 복불복자리입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종목을 보면은 차트 모양은 이쁩니다. 차트 모양이 이렇게 저점을 닫고 수렴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중 바닥형 비슷하게 삼중 바닥 이중 바닥형 비슷하게 해서 수렴형으로 삼각형을 모양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어제도 그저께도 조금씩 실리고 있어요. 좀 거래가 더 실리면 더 강하게 움직일 거고 일단은 8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8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운이 좋으면 여기 9만 원까지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별화 장세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얘도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시고 팔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져가 보시고 거래량이 좀 더 실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9만 원까지 노려보시면서 수익에서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NF인데요. LNF. 30만 원 갈라 날씨가 갖고 있는데 LNF 30만 원 갈 수도 있죠. 자 매수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아니 26만 원. 아 26만 2천 원? 네. 26만 원이에요? 네. 비중은요? 10%. 비중은 10%. 자 일단 수익이 나셨으니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니까 이게 다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한 3분의 1은 팔아도 되는데 5분의 1은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5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많은 분량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10%니까 거기서 한 2% 정도만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조금 파는 게 좋고 욕심이 없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팔아주고 내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32만 원, 34만 원 여기도 노려보면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또 분할 매도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 때 얘기인 거고요. 아직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혔다가 다시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로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다시 빠지는 모양으로 음봉이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절반 이상 많이 팔았다가 뭐 24만 원이나 뭐 그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게 이제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지 네. 말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되지. 그냥 끌고 가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롯데케미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 걸리면 매매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에 걸리면 그래서 상승할 때에서는 뭐 매매를 안 해도. 수익 나고 그냥 냅둬도 수익 나고 했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매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지금 한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크게 발생할 것 같은 느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왕창 매도하라. 요 얘기만 잘 명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30만 원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원금속이요. 동원금속.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00원에 30%요. 2,700원에 30%. 그러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다가 지금 다시 수익이 쪼그라든 거네요? 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그래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2,700원이면 이쯤에서 이제 많이 강하게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5일선 타고 움직이는 이제 5일선 매매로 이제 약간 쫓아간 흐름인데 수익이 54%나 났다가 지금 수익이 다시 13%로 쪼그라들었으니까 좀 많이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조정받기에 되겠다라는 시그널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벌써 빠졌으니까 지금 좀 늦었고 이제 21선 라인에서 이제 반등을 줘야 돼요. 여기서
요 20일선 라인 좀 걸쳤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 그 다음서부터 걸리는 자리도 3,500원. 네. 그 다음에 또 걸리면 3,700원. 그러니까 이게 다 걸리는 자리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땡겨 올려갖고 뚫어주면 참 좋을 텐데 뚫지를 못하고 얘네들이 팔고 도망가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매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1선 라인 지금 정도를 지지하고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저점이 또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2,700원을 위협하는 자리로 나오니까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아직 이렇게 밑으로 확 떨어지는 모양보다는 일단 버티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일단 3,500원, 3,700원 올라올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 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테스.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2,05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22,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좀 공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의 매수가까지 도달 를 해주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제조업 분야를 담아내면서 1,279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세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분야에 좀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데 598억 원의 순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매물을 출회합니다. 저희는 계속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세 이어갑니다. 2,937억 원 다소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76억 원, 1,87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2,60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네요. 0.29% 상승하면서 92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면은 많이 안 흔들려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수는 많이 안 흔들립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흔들린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빠졌다라고 느끼는 것은 시장이 일부 종목,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가는 것만 가서 그런데 그리고 종목들이 또 깡총깡총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제는 의료기기,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오늘은 그쪽도 난잡해요. 어떤 건 움직이고 어떤 건 빠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는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다 다시 또 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없게 움직이다 보니까 잘못 매매하게 되면 지수는 하나도 안 빠지는데 코스닥은 플러스가 되고 오늘도 플러스예요. 어제도 플러스고 어제는 1% 넘게 올라갔죠. 이렇게 플러스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코스피가 급락 나와요? 마이너스 0.16밖에 안 빠져요. 그런데 종목을 쫓아가서 떠 있는 걸 잘못 사면 그냥 10% 20% 깨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차별화를 만드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LNF부터 해서 이제 뭐 공매도 쇼커버링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뭐 PNT, 뭐 코스모화, 코스모시소재 이쪽인데 2차 전지 그래서 장비주들이 아까 아침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 이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체감이 조금이 아니죠. 훨씬 더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들도
이거를 따라가는데 오늘은 못 따라가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늘의 저 2차 전지의 저런 흐름들은 반도체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알려드린 거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은 이상한 난잡한 테마주들, 뭐 게임주든 좀 반등 나오죠. 뭐 지금 뭐 항공주도 반등 나오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가 심합니다. 근데 반도체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지가 안 죽으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저점 매수하고 있다. 쟤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늘의 PNT처럼 11% 올라가는 반도체가 나오겠죠. 뭐 주성 엔진이 폭등이 나오든, 뭐 테스가 폭등이 나오든, 뭐가 폭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7%, 3% 움직이는데 저런 흐름들이 반도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흐름들 또 부러워가지고 또 2차 전지 지금 이미 벌써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붙었다가 또 조정받을 때 또 손절당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움직인,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도 안 움직인 쪽에서 공략하는 건 좋은데 이미 떠있는 쪽은 지금 시장이 그래요. 떠있는 거 잘못 건드리면은 조정받을 때 불안하니까 어쨌든 지수는 좋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폭락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후장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코스닥 상승 전환을 해줬고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우려감보다는요, 더 안전한 전략으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공개해드린 이 표적 종목 그리고 해당 종목들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매수가는 2,488원에 8%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건축 자재 관련주인데요. 사실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나라는 흐름과 그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제는 좀 반등을 해주는 건 아닌가, 내 매수가까지 도달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이 매수가까지도 좀 상승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일신석재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건 그냥 횡보예요. 바닥을 계속 다지는 모양이고 그냥 인기가 없어요. 지금 거래도 안 실리고 그냥 이러고 그냥 올해 내내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하는 정도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서 거래가 실려서 우상향으로 이미 돌려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PNT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인데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주, 뭐 조선기자재, 반도체 애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물론 다른 섹터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쪽 섹터의 대부분의 테마가 예를 들어 한 20개가 있으면 뭐 10대 개 이상은 저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거의 이쪽 섹터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야 돼요. 횡보가 끝나고 나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1,500원까지 뭐 올라가는 거는 장이 이제 다시 좋아지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지금 물려있는 2,488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차트 모양이 우상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모양이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 보면은 우상향으로 바뀔 때가 요 때가 있었죠. 여기 때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2,400원도 가능한데 지금은 계속 박스권만 타고 있으니까 시간은 오래 가져가 보시고 지금 박스권 고점인 1,500원이 돌파되면 그때 다시 상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무엇보다 좀 높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차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매수가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우선적으로 1,500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지금처럼 추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매수가는 14,500원에 지금 2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또 고점에서 진입하신 만큼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서울반도체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올해 사신 건 아니고 작년에 언젠가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가가 올해 기준으로 14,440원이죠. 그러면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하여튼 과거에 어디선가 물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여기서 물량을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개인들은 손절을 했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15,000원 정도는 뭐 어렵지는 않은 자리예요. 근데 오늘은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IT 섹터가 안 움직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건 죄다 저 2차 전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만 움직이니까 오늘은 내가 뭐 길을 쓰고 움직여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걔네들이 이제 살짝 뭐 폭락은 안 나옵니다. 걔네들 폭락 나오면 우리나라 지수 죽어요. 주도주가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지수 2000 깨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안 가면 안 갔지.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다른 애들을 땡겨 올리면 올렸지. 그러니까 순환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주를 땡겨 올리든 자동차를 땡겨 올리든 반도체를 땡겨 올리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서 2차 전지는 안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반도체 얘기도 왜 2차 전지 얘기하느냐.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쟤네들만 움직이니까 다른 애들이 못 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주춤거리면 폭락이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그러면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주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때에서 반도체가 움직이면 얘도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14,000원으로 갈 때가 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지금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반등의 힘이 다소 확인이 되는데요. 좀 길게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 더 힘을 받아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미래의 나노텍입니다. 매수가는 29,7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좀 확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힘을 받아주고 있고요. 특히나 해당 종목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주면 우리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해지기는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아직 양호한 상태고 뭐 단점은 이미 얘네들은 과거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이니까요. 2020년도 1,500원짜리 종목이 36,000, 그러니까 15,000원 갔으면은 그게 1,000%예요. 10배. 근데 36,000원이니까 거의 20배 정도 간 거죠. 그러니까 2,000% 간 거예요. 2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 보니까 29,700원이면은 요쯤에서 사신 것 같은데 맞네요. 한 이쯤에서 샀다가 마이너스 30%까지 경험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 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마이너스 30% 정도가 깨지면은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저거 눌림목인지 알고 있었어. 난 30% 빠지는 거 난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산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0% 빠질 줄 알았으면 뭐하러 거기서 사요. 30% 빠진다면 사지. 30%로 엄청난 수익인데. 그리고 30% 빠진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30% 수익이 아닙니다. 자 봐봐요. 바닥에서 원래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50% 넘는 수익이에요. 52% 정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30% 빠졌을 때에서 사게 되면 본전으로 올라오게 되면 50%가 넘게 수익 나는데 그러니까 물렸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올라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물렸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줘야 됩니다. 괜히 또 욕심냈다가 또 떨어지면 또 30% 또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또 대응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하고 뭐 오후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별화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이 나쁠 수는 있어도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이상한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안전하게 그래서 뭐 자동차를 조종받을 때 사든 조선주를 조종받을 때 사든 반도체를 조종받을 때 사든 하여튼 안전하게 한다라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이 또 먹여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핵심적으로 확인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차별화 장세, 이 변동성 장세가 다소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업종 선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교적 안전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아직 저점에 위치한 만큼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섹터 내에 있는 대장주의 흐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 흐름 파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내에서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